선생님. 와. 유튜브 TV는 그 영화에서 정우성 씨도 네, 정우성 씨도 죽였는데 요즘 돌아다니게. 폭탄이 죽였는데. 야, 폭탄이 생각나. 제가 전설의 고향할 때 저승사자를 했거든요. 그래서 갓쓰고 맨 나오잖아요. 네,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그걸 보시고 네. 내가 너를 낳지만 나도 믿어. 왜냐면 우리 형님 나오잖아요. 항상 저승사자인데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. 항상 이제 그만 하십시다. 이게 유행어처럼 꼭 그 말을 하시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아 잠시만요 이러거나 아 잠깐만 뭐 좀 나중에 뭐 있어요, 뭐 그렇죠. 해주세요, 뭐. 맞아. 아 그런 식으로 안 하죠. 아유, 너무 저기요. 저기요. 나 우리 저 2층에서 저승 못 갑니다. 잠시만요. 이제 그만. 와, 가십시다. 와, 어디서? 냉철하게. 저 전설의 고향 할 때 진짜 그 방송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무서워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. 할머니 정말 무서워. 만나실 수 있으니까. 무섭죠. 저도 무서웠는데. 아니 그 식당 가서 그 에피소드는 네. 형이 뭐예요? 그 식사라고 저희가 했는데 네.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리포터 생활 한 3년 했었어요. 네. 스태프들 데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. 네. 그 3,000원짜리 백반집이야. 네. 딱 갔는데 할머니가 아, 왔다. 아직도 무슨 일은 아닌데. 아, 무슨 착각했구나. 그게 무슨 일은 아닌데. 나 손녀딸 결혼식 가야 돼. 와. 할머니 너무 놀랬어. 너무 놀랬어. 아, 그러니까 그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농담으로 이제. 아, 저한테 뇌물을 주더라고. 아, 그럼 3,000원짜리 백반에 없는 메뉴. 아, 계란. 송어찜. 오늘은 진짜. 아니야.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, 나름 진짜. 섬찟. 할머니 놀랬죠. 예,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싹 보니까 네. 내세워지고 계십니다. 우리 시아버지 원정민 씨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. 아, 예. 진작에...